미국에서 세균 박사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애리조나 대학교의 미생물 박사 찰스 거바 교수입니다. 아이가 밖에서 바이러스를 묻히고 집에 들어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4시간 이내 집안의 거의 90%의 사물에 바이러스가 존재하게 된다고 하는군요. 아이들은 잠시도 가만히 안 있고 이것저것 만지니까요. 바이러스는 순식간에 퍼지죠. 바이러스 감염 예방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거바 박사 연구팀은 한 회사에서 실험을 했는데 한 곳의 출입문에 무해한 바이러스를 잔뜩 묻혀놓았죠. 이 회사에 있는 80명의 직원과 3개의 출입문이 있었는데 놀랍게도 몇 시간 내 약 60%의 직원의 손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바이러스를 묻혀놓은 출입문을 사용한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2시간 이내 커피 휴게실의 커피포트 손잡이가 바이러스에 오염되었고요. 이어서 화장실과 개인 사무실에서도 바이러스가 관찰되었죠. 거바 박사팀은 4시간이 지나자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바이러스가 묻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을 더욱 놀라게 한 사실은 대부분의 직원들이 서로 접촉이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는 사실이죠. 회사 물건을 만진 것만으로 80명 직원의 절반인 40명이 4시간 이내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는군요. 거바 박사에 따르면 성인의 경우 1시간에 평균 16회 눈, 입, 코 등 얼굴을 만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이러스가 묻은 곳을 단지 만짐으로 인해 병에 곧바로 걸린다는 것은 아니고요. 하지만 바이러스를 옮기는 데는 시속 160km로 날아오는 재채기 비말보다 손이 더 빠르다는 거죠. 손을 통해 바이러스가 폐로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소독제가 함유된 티슈 사용만으로도 약 70% 정도 바이러스 감염이 사라지고요. 손을 잘 씻는 일이 가장 쉽고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거바 박사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 기간 깨끗이 손 씻을 것을 우선적으로 조언합니다. 그의 관찰에 의하면 사람들은 손 씻는 비율이 대략 11초 정도라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은 세균을 없앨 정도로 30초 동안 충분히 손을 씻지는 않습니다. 거바 박사는 외부에 있을 때 손 세정제를 가지고 다니면서 자주 사용할 것과 소독용 물티슈로 컴퓨터 자판 및 마우스, 휴대폰, 문손잡이 소등 스위치를 수시로 닦으라고 합니다. 그는 집안 현관에 손소독제를 상비시켜 놓을 것과 오자마자 손 씻을 것을 권장하고 있죠. 미시간주립대학교 연구진은 3,759명의 화장실 손 씻는 습관을 관찰했습니다. 78%의 여성이 비누를 사용했고 7%만이 손을 씻지 않았고요. 남자의 경우 50%만이 비누를 사용하고 15%는 손을 씻지 않았습니다. 요즘처럼 바이러스가 전파되고 있는 기간 올바른 손 씻는 습관은 자신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병을 퍼뜨리지 않는 가장 좋은 예방책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화장실 사용자들은 평균적으로 6초 동안 손을 씻는다고 하는군요. 15초 이상 손 씻는 사람은 약 5%랍니다. 비누를 사용하여 15에서 20초 동안 손 씻기를 장려하고 있죠. 해피 버스데이 노래를 마음속으로 두 번 부르면 된다고 하네요.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 한번 시도해볼까요? 감사합니다.